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여러모로 마음이 바빠질 때입니다. 차편 예매나 차례 준비, 고마운 분들에 대한 인사 등 신경 쓸 일들이 참 많은데 그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여기 고민 하나 추가요를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네요. 내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려고 해도 고향집에 며칠간 내려가려고 해도 긴 연휴를 이용해서 모처럼 여행을 떠나려 해도 집에 네 발 달린 가족이 딸린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정보톡톡 오늘은 한국일보를 출처로 해서 명절 연휴를 맞아 반려동물을 위해 어떤 준비와 배려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을 데리고 여행해야 하는 경우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죠. 설 연휴를 맞아서 반려동물과 함께 고향집을 찾거나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송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야 하는 건데요. 무엇보다 동물이 참멀미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행 전에 사료는 안 먹이거나 소량만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차를 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평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쓰던 담요 등 익숙한 물건을 챙겨주시고요. 막히는 고속도로에서는 중간에 배변을 해결하고 바깥 공기를 쐬게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오랜 이동 시간을 안고 가거나 좌좌석에 앉히는 것보다는 평소 애견 캐리어 등의 이동용 장에 들어가서 쉬게 하는 훈련을 해뒀다가 이동용 장에 넣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동이나 격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려면 평소에 크레이트 훈련, 즉 계집 훈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크레이트 훈련이 돼 있는 경우에는 장소를 불문하고 캔널이나 이동장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인식하게 되죠. 휴게실에 들를 경우 동물을 차에 혼자 오래 남겨두는 것도 좋지 않아요. 설 연휴는 겨울이라서 여름처럼 열사병의 위험은 없겠지만은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어서 반려동물을 두고 가야 할 경우를 살펴보죠. 부득이하게 반려동물을 두고 집을 떠나야 한다면 집을 비우는 동안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생소한 곳에 맡길 때도 역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익숙한 물건과 평소 즐겨 먹던 사료를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병원이나 애견 호텔 같은 위탁시설에 맡기는 경우에는 믿을 만한 시설을 고르세요. 또한 여러 동물들이 접촉하면서 전염병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의치는 않겠지만 평소 잠시 동물을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을 확보해 놓는 것도 방법이죠. 며칠간 집을 비우는 동안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대신 맡아 돌봐주는 도그시터, 펫시터의 역할을 해주는 친구와 친척이 있다면 위탁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여러모로 좋겠죠. 위탁시설에서는 좁은 곳에 격리돼 있어야 하고 산책도 불가능하지만 친구가 맡아주면 산책도 시켜주고 관심도 더 가져주니 주인과 떨어져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끼리 사정이 생겼을 때 서로의 동물을 맡아주는 품앗이 모임을 만드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낯선 위탁시설에 보내는 대신에 서로의 집을 방문해서 사료와 화장실 청소 등을 챙겨주고 동물이 안전하게 지내는지 확인하는 방문 탕류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군요. 네, 정보톡톡 오늘은 설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즐겁게 명절 지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설에는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배려해서 사람과 동물 모두 여유롭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